감사합니다. 非常感谢. 한국 돼도 되는데. 아, 真的是在韩国也会举办大会了. 너무 은혜됩니다. 아, 真的非常的蒙恩.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밖으로 지금 나가야 되죠. 大家过了一周之后，你们又得去外面，对吧？ 자, 그 시간 마무리하면서 어떤 언약을 잡느냐입니다. 那么结束这一天的时间当中，我们该持定住怎样的约呢？ 굉장히 중요해요. 所以非常的重要.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우리 이런 주제를 올해 잡았습니다. 今年我们持定住了永远的基业作品遗产这样的主题. 그걸 보고 유업을 이을자라고 합니다. 我们将此称为承受产业之人. 이게 잡을 언약입니다. 这是我们持定住的约.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9절을 읽었습니다. 这个为何重要呢？今天加拉太书3章23到29节当中讲了。 오늘 일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今天一部当中不能错失的是加拉太书2章20节，对吧？ 오늘 2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이죠. 今天二部当中不能错失的虽然有很多，但是加拉太书3章28节。 뭡니까? 是什么呢？ 링컨이 붙잡고 대통령 된 성경 말씀이에요. 是林肯要参选总统时候持定住的圣经经文。28절. 3章28节. 굉장한 거죠. 非常重要. 이 정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링컨이 하나님 말씀 붙잡은 그게 성취가 돼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요. 我们过信仰生活得到这样的程度才是才行林肯他持定住了神的话语，然后他去参选总统，成就了。 최고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요. 并且成为了最杰出的总统.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몇 개 나왔어요? 今天这里出来了几个重要的话语。 초등학생 나왔어요. 아, 出来的小学这样的话。 믿음이 없이 율법 아래 있으면 초등학생이에요. 如果没有这样的信心在律法之中的话，你就跟小学生差不多。 초등 교사가 필요해. 아, 需要这样的师傅，中文圣经里头是师傅。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 갖고 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但是你们有信心的话，不需要这样的师傅了。 그러면서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27절里头说你们都是披戴基督的人。 또 링컨이 잡은 거 있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然后还有二十八节林肯持定住的，并不分犹太人、希腊人、自主的、为奴的、或男、或女，因为你们在基督耶稣里都成为一了，非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 就说在神里头是合而为一的人。 오늘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节里头说，你们既属乎基督，就是亚伯拉罕的后裔，是照着应许承受产业的了。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就是写了这样的内容. 한 주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让大家一周当中多蒙应允.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 고민도 있습니다. 我也有一些苦恼，我们一起工作人有些苦恼，可能大家不知情. 그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요. 저는 그 어릴 때 여기 오기 전까지 여섯 군데 교회 다니다 했습니까? 大家需要参考的就是什么呢？我来这个教会之前，从小我上了六个教会。 진짜입니다. 真的是啊.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는 걸 들었습니다. 我听到人们不断的在讲是绝对蒙不到应允的那些话. 저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我没有看错. 그분들 다 실패했습니다. 他们最终都失败了. 저는 세계복음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但是我在和各位一起做着世界福音化. 초등학생이에요. 就小学水平. 그렇죠? 对吧?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들을 때 아, 저거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를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我从来没有听过一个人讲什么让我感觉到啊，这个真的是谋神应允的话，从来没有人。 真的是. 걱정되는 거죠. 我非常担忧他们。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게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现在也是好多这样的人。 오늘도 중요한 분들이 두 사람이나 약속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今天也有两位重要的人士，他没有提前跟我约就过来找我的。중요한 분들이에요. 真的是非常重要的人。그래서
거부하기 힘들어. 我很难拒绝他们。 찾아왔어요. 因为他们亲自找过我。뭘 하자는 겁니다. 就说要跟我一起做什么。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在我看来是压根成不了的事儿。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자는 거예요. 但是做也不行的那事儿跟我说一起做。 필요 없는 건데 하자는 겁니다. 那些没必要做的事儿偏偏跟我说一块来做吧。 진짜. 저는 그런 고민에 늘 쫓기고 있습니다. 我常常被这些苦恼所追赶着。 예, 기독교인 보면 불쌍해요. 看基督徒觉得他们很可怜。 왜 그럴까? 为什么呀? 여러분, 진짜입니다. 언약 잘 잡으세요. 各位千真万确，你们要牢牢持定住神的约。 진짜 계속 틀린 거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人们总是拿着错误的抓住错误的要做什么。 그래서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 비서들은 지금 제일 고생하는 게 김창희 목사들. 그런 사람을 자꾸 피해서 나를 모시고 가야 돼. 各位可能不清楚，我的秘书们，特别是金昌和牧师，그 고생이 어마어마합니다. 他不断要逃避那些人，然后要逃避那些人。啊，因为什么呢？那些人从来就来找他。 유 목사님도 만나겠다. 啊，请他就说我要见一下刘牧师。만났다면또작살라。然后呢，见了他之后又。전혀하면안되는걸하자는거예요。不，做的都不行，那些总是说一块做，让我帮他们。처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정이니까 그래요. 我头一次跟各位讲，因为各位真的不知情，对吧？ 그래 이 말 왜 하느냐? 我为什么讲这些呢？ 진짜 귀중한 시간에 초등학생 같은 짓을 해요. 如此贵重的这么重要的时间，做的像小学生一样的事情。 어떤 대통령이 초등학생을 장관 임명합니까? 哪位总统会任命小学生做国家长官呢？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에요. 就小学生任命他做国家的长官吗？可能吗？ 어떤 기업가가 초등학생에게 재산을 맡깁니까? 有哪个企业家会把自己全部财产委托给交托给小学生？ 우리의 신앙이 초등학생 같으면 안 돼요. 我们的信仰不能像小学生一样。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我们的信仰是披戴基督的人啊。 세계 살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자요. 是救活世界在神面前合而为一的人。 유업을 이을 자라. 是要承受产业之人。 특히 이 말했어요. 特别是还讲了这句话。 제일 존경하니까 아브라함. 오늘 나왔잖아 29절에. 因为犹太人最尊敬的就是亚伯拉罕，所以29节出来亚伯拉罕。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你们既属乎基督，就是亚伯拉罕的后裔，是照应许承受产业的了。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불렀어요. 神每次呼召亚伯拉罕的时候，头一次就这么跟他说。 우리에게 주는 똑같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呼召我们的时候也是一样，说你要离开本土本族父家，前面不重要，重要是离开，要往我所指示你的地区。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我要让你成为福的根源。 그렇죠? 对吧?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让万民因着你得福。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要因着你的后裔万国得福。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无人能够胜过你。 맞잖아요. 세계 복음화이 되니까. 因为要做世界福音化。 요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就说我们得持定这个约。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为此有我们首先要做的三点。 바쁩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不要做其他的。 각인시키는 겁니다. 要刻印下来。 중요합니다. 非常重要。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키라 기도로. 各位现在起，你们要用祷告来刻印基督的望楼旅程里程碑。 하나님의 망대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여정과 절대 축복인 이정표를 각인시키라. 神的望楼，神绝对做工的神的旅程，还有绝对祝福的里程碑，要用祷告来刻印。 이제 아무로 고생한 여러분들이 꼭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병드는 게 각인돼서 그래요. 生患癌症的各位，从科学角度来讲，就是你们被病刻印下来，得赶紧抛掉，对吧？ 그래 각인되는 게 무서워요. 所以刻印下来非常可怕。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각인시키라. 神的望楼包座的旅程，绝对里程碑。耽搁时间없어요. Remnant 이거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没有时间做其他的 Remnant 得做着这个来学习. 그 낙심할 시간 없어요. 也没有时间去灰心. 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람 만나면 또 놓칩니다.
我们一旦见人之后，又会丢掉这个事实。 사람 만나거든 뿌리를 내리라. 我们会见人，因此要扎下根来。 여러분 조금 안 좋은 일 보면 또 무너집니다. 그거 보고 뿌리를 내려. 各位，你们遇到不好的事情又会倒下来，所以要看着那个扎下根来。 저는 교회 쭉 다니면서 그거 보면서요 이걸 뿌리 내렸어요. 我上了好几个教会，但是我在上面那个扎下根来。 사람 보면서 하나님 것을 뿌리 내려라. 我看着人的时候，我扎下了神的根。remnant， 집에 가서 집안 형편 보고 뿌리 내리지 말고 그거 보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뿌리 내려라. 回家之后不要看着家庭的情况扎根，而是要看着神的网楼里程里程碑来扎根。 일할 때, 工作的时候, 공부할 때, 学习的时候, 조금만 하면 돼요. 현장 갔을 때, 就做一点就行了，去现场的时候。 좋은 현장 차이로 망대 여정 이정표로 뿌리 내려라. 就一张纸的差别，你要借着望楼里程里程碑来扎根。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这个是各位要做的事情。 이것으로 체질하시기라. 要让这些变成你的体质。 그러면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요. 那么各位的学业产业会火起来。 꼭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살아나. 你们的学业定会火起来。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요. 各位，你们的产业一定火起来。 여러분의 전문이 살아납니다. 各位，你们的专业，你们的那些部分会火起来。 사도행전 16장 15절처럼 루디아처럼 살아납니다. 就像《使徒行传》16章15节一样，像吕底亚那样。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처럼 살아납니다. 像17章6节里头约孙一样火起来。 사도행전 18장 4절처럼 브리스가 아굴라 산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就像《使徒行传》18章4节，像巴基拉亚基拉夫妇的产业一样会火起来。 이걸 꼭 해야 돼요. 一定要做这个。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어떤 유업을 이어가야 되느냐? 那么这一周我们要承受怎样的产业呢？ 자,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는데 어떤 유업을 이어가야 되느냐? 从亚伯拉罕那个当中出来的是怎样的产业呢？ 크게 세 가지입니다. 是大的三点。 이스라엘이 위기 왔을 때마다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매당 이스라엘 위당 위기의 시 신就 사용了 各位. 출애굽의 유업입니다. 출애굽의 산업.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애굽까지 세계 복음을 갔습니다만은 노예가 됐습니다. 출애굽의 유업입니다. 아브라함 안저 인시 출 埃及 做了 埃及 분화 但是 후에 他 子孙 成为了 노리. 출애굽 하면서 세절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됐습니다. 出埃及之后呢，三节期这样的磨羊血的日子摆脱出来了。 광야 가는 동안에 오순절 능력 나타났습니다. 走旷野的路上彰显了五旬节的能力。 여러분이 어려운 가는 길 동안에 수장절 보좌가 배경입니다. 各位，你们行走艰难路程的时候，收藏节宝座的背景。 이게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这个就是你们的一业产业。 확실합니다. 여기는 언약궤 있습니다. 这个千真万确的，这里有约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有话语在里面。 능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有能力亚伦发芽的杖在那里面也有。 광야 가는 중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在旷野路上，神降下玛拿。 그 항아리 들어 있어요. 那个里面有装玛拿的罐子。 여러분이 이어갈 유업입니다. 这是各位你们要承受的产业。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在这里面出来了什么呢？ 성막입니다. 圣母。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겁니다. 因此我们建圣殿。 건축을 왜 해야 되는가 보세요. 성막입니다. 为什么要建圣殿？看看圣幕，对吧？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运转。 이스라엘의 모든 문은 성막을 향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家家户户的 문도 향해 성막을 打开。 이해되죠? 能理解吧？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各位，你们的祷告要向着教会，向着世界打开。 이 유업을 이을 잔데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뭐라고 돼 있냐?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你们是将承受这产业的人，因此《生命记》6章4到9节里头说什么？教导你的儿女。 마지막 대사, 너는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最后说，你们要尽心尽性尽力爱耶和华你的神。 그리고 저 뒷말이 중요하죠. 最后非常的重要。 이 사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并且要将这个事实教导你的儿女。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마에 붙여주라. 不是就怎么教导，而是要贴在额头上。 손목에 매어주라. 要系在手上。 누워서 보도록 해주라. 让他躺下也能看到。 앉아서 보도록 해주라. 让他坐在家这里也能看到。什么呀？ 달려가면서 보도록 해주라. 那行走也能看到。 뭐죠? 这什么呀？ 각인 뿌리 체질 시키라 이 말이에요. 就是让它形成刻印根基体制。 그러면 삽니다. 那么它会活起来的。 절대 축복 놓치지 마세요. 绝对不要。 성전건 축을 왜 하느냐? 为什么我们要建筑圣殿啊？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성막 중심으로 누리도록 우리는 만들어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예요. 圣经里面出埃及的惊人的做工，我们要以圣母为中心，要能够让后代们享受，要留给他们。 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또 잡혀갔는데요. 출바벨론의 유업을 이어가라. 又被抓去了，但是我们要承受出巴比伦的产业。 여기서는 중요한 거 나옵니다. 这里面出来重要的内容。 제1성전 第一圣殿 망했습니다. 完全灭亡了。 이 제자들은 포로됐습니다. 这些门徒们成了俘虏。 이때 하나님이 나와 성전을 재건해라. 那个时候神说让我们去再建圣殿。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是那个时候宣布的话语。 학계 2장 1절에서 9절. 是哈该书的2章1到9节。 놀라운 말이죠. 是非常惊人的话语。 나가 성전을 재건해라. 说要让他们出去再建圣殿。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说我要震动天地、旱地与这样的沧海。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这是我耶和华所说的话。 여섯 번 나와요. 出来了六次一共。 붙잡으세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왜 또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고생합니까? 神的约一定要正确实定住，为什么实定错误的，在那边白白受苦呢？ 안 해도 되는 언약을 그 굳게 붙잡고 살아고 웃기죠. 왜 그런지. 틀린 거요. 그 뭐에 잡고 있습니까? 내 손에 되는 거를. 那些不该抓住错的东西，总是在那边抓住受苦，干嘛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我们得持定住神的话语。 세 번째입니다. 我们看第三点。 드디어. 终于。 로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네, 在 로마里도 存活下来。 출 로마의 유업을 이어가라. 要承受出罗马的产业。 여기서는 굉장한 거 나오죠. 在这里面出来非常重要的。 출 로마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要承受出罗马的产业，因此呢，今天加拉太书3章28、29节，我们要深深理解。28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저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너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니라. 无论是犹太人、一帮人、外邦人，还是这样的白人、黑人，你们在基督里都是成为一了。 어떤 성전을 지을까요? 要建造怎样的圣殿呢？ 모든 문제 해결한 갈보리산 이정표를 세울 성전을 만들. 解决一切问题的加略山的里程碑，要能够确立这个里程碑的圣殿。 자 나와 있죠? 出来了吧？ 이게 이제 이정표입니다. 这个是里程碑。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전달할 감람산의 이정표를 만들어라. 要建造能够传递神能力的橄榄山的里程碑。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살립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들어라. 靠着我们的力量不能够救活世界，因此要建造起能够体验马可加楼房能力的里程碑。 여러분의 학업 사업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各位，你们的学业产业一定要怎么来做？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도록 이정표를 세우세요. 要完全都受圣灵的引导，你们来确立里程碑吧。 지금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했다가 저거 해보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이제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아요. 现在没那么多时间，不是做这个，然后再做那个，怎么样？而是现在你们的想要完全的受圣灵带领，对不对？ 왜냐,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为什么你们就是这样的存在？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 받아야 돼요. 大家一点都没有感动，对吧？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你们得深受感动才行。你们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你们就是要完美的受圣灵引导的这样的存在。 바울이 이런 교회 성전을 준비라. 我们要准备这样的教会，这样的圣殿。
보세요, 그죠? 看一下吧.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을 찾아내는 이정표를 세워라. 找出神最希望的人生的转折点，我们要建立这样的里程碑。 현장에 마가다락방 능력이 임하는 이정표를 세워라. 在线上能够让马可教楼房的能力降临，要建立这样的里程碑。 마지막 일곱 번째 뭡니까? 最后第七个是什么呢？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要往罗马去看看。 그렇습니다. 没错。 이 이정표를 딱 세워야겠지. 也就是说，要一下子建立起这样的里程碑来。 이게 여러분이 이어갈 유업입니다. 这是各位你们将承受的产业。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怎么样祷告呢? 하실 때 사실대로 해야 돼요. 我们祷告的时候得照事实来祷告。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之后会变成怎么样呢? 아, 10년 후에는 그렇게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이 10년 후에는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现在也在为我们教会祷告，守护我们教会的那些人，可能十年之后不会在这儿了。 또 힘이 없어 못할 수도 있습니다. 或者年老体弱来不了教会了，也有可能。 어떻게 할 겁니까? 那该怎么办呢？十年后。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시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10년은 더 뛰지 않겠냐? 혹시 모르겠지만. 我呢打算在神的面前再次定奉献的计划，啊，也许我会再奔走十年，对吧？ 그러나 1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판도 달라진다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所以我们一定要记住，十年之后我们教会肯定会完全不一样的，难道不是吗？ 지금 우리 기도를 모아야 돼요. 我们得积聚我们的祷告。 지금. 就是现在。 혹시만 버티고 살아있다 손 치더라도 就算我拼命地活到那个时候也是 2080, 2030, 2080 시대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주역이요. 现在我们在等候2030到2080年 但是那些 remnant 他们是那个时代的主角 이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我们得准备那个时代吗? 이 remnant이 자라서 아 우리의 부모님들이 대단하구나 이래야 돼요. 得让我们的 remnant 长大之后能够感叹说啊，我的当年我们的父母 우리의 부모님들이 언약 잡고 살았구나. 啊，我们的父母真的持定神的约过了人生啊。 그래야 돼요. 得这样感叹出来才行。 이때 이들은 영적 혼란 시대 오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라 해야 돼요. 那个时候呢，一定会来到属灵混乱时代，所以那个时候一定要有三个院的教会才行。 앞으로 5차 산업은 영적 문제 치료하는 게 안 들어가면 유지가 안 돼요. 第五次 창업, 如果不能够去医治熟龄问题的话，没有办法去维系这个社会。 뭡니까? 是什么呢? 우리는 없을 겁니다. 我们会没有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안 계실 겁니다. 各位，你们都不在世了，到时候。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但是我们得留下足迹。 그렇죠? 对吧? 요단에서 돌 두 개를 건져 기념탑을 쌓아. 在约旦河里取出石头来，造这样纪念碑。 이유. 理由是什么？ 후대들이 묻거든 말해주라. 后代当年会后来会问，所以要告诉他们。 우리의 조상들이 요단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거기 섰다는 것을 얘기해주라. 要告诉他们，当年我们的祖先在站在了约旦河里，河水断开，我们在那立了碑。 거기에서 건진 돌을 가지고 세웠음을 얘기해 주라. 要告诉他们过了约旦河，拿着那个石头在那里筑了碑。 후대에게. 告诉后代。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라 그 말이요. 也就是说，让我们留下信仰的足迹。 하버드 대학을 다 갔는데 목사 한 사람이 남긴 발자취가 그렇게 커요. 以前我去参观哈佛大学，一位牧师留下足迹是如此的伟大。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는 목사 이름이에요. 哈佛大学，它就取名于这个哈佛牧师。 어떤 분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요. 도서관을 다 세웠어요. 有个人呢，为了纪念自己的儿子，他捐赠了这个去建造了图书馆。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더라더라요. 就全世界人都在那里出入吗？ 우리는
발자취를 남기는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됩니다. 我们得留下足迹，总之我们会有一死吗？会离开这个世界。 그래서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因此，各位，你们要留下伟大信仰的足迹。 왜냐? 为什么呢？ 후대들이 보고 걸어가도록. 然后后代们能够看着并且跟随。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这是我们的祷告。 유업을 열자. 就是将承受产业之人。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각인시켜라. 是不可能的，因此我们要刻意这个。 딴 거 각인시키면 안 돼요. 刻意下其他的绝对不行。 안 되는 것만 계속 각인시키면 안 돼요. 我们总是刻下那些不行的东西，那是万万不可的。 혹시 옛날에 제 주위에 있던 사람 제보해놓고 교만하다 아닙니다. 응답 안 될 걸 계속 얘기하니까 안 들었을 뿐입니다. 可能我周围有些人会说我以前非常骄傲，绝对不是，因为总是在讲，绝对蒙不到应允的，所以我不听那些话。 절대 교만 아닙니다. 这绝对不是因为我傲慢骄傲。 제 이 메시지를 아는 친구들고 특히 내가 같이 공부했던 그 조원택 목사 듣고 있을 거야. 아, 很多人在听我的信息，特别跟我一起学习的张文泽牧师，他肯定也在听。 네, 그 친구들 우리 동기 별 이야기 안 해서 그냥 계속 세상 얘기, 불신앙만 얘기해요. 我跟着那个朋友，在我不怎么讲我生活的那地方，亲不都没有吗？总是讲不信仰，讲世上的朋友，只要聚在一起，就只是讲不信仰。 내가 왜 거기 동참해야 됩니까? 我为什么要去参加？나 가진 건 없어도 그러는 못해요. 就算我一无所有，我也是不能做那样的事情啊。 비록 그 사람들만큼 가진 거 없고 훌륭한 거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야 돼. 虽然我没有他们那么富有，没有什么东西，没有他们那么优秀，但是我要同一同参加神的约之中。 교만한 소리 들었어요. 所以很多人说我比较骄傲。 절대 아닙니다. 绝对不是的。 마음 약하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其实我呢心非常的软，我是一个很温柔的男人。 언약 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所以这周大家持定住神的约。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다. 将承受神产业的人。 기도하세요. 各位，你们来祷告吗？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的感谢你。 언약을 바로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망대를 각인하게 하옵시며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며 체질되어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